시작할게요. 별자리, 그다음 별의 거리, 어저께 문제 3번 풀었어요. 오른쪽 그림은 어느 계절의 대표 별자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얘는 이 큰 사각형 있는 애는 페가수 자리예요. 페가수 자리예요. 그죠? 페가수 자리는 가을철, 우리 지금 가을에 시험 보는 거니까 가을철 대표 별자리다라고 외우세요. 이거 찾아놨죠? 우리 조금 아까 보던 거. 이 큰 사각형이 보여요. 옆에 물고기 자리랑 안드로메다 자리가 있어요. 그죠? 똑같아요. 사각형. 이 책에서랑 똑같죠? 사각형이 페가수 자리다. 페가수, 이 몸통이에요. 페가수의 몸통. 알았죠? 이게 머리네요. 여기가. 여기가 머리네요. 자, 그렇게 보고 오른쪽 그림은 밤하늘에 떠 있는 별 S에 별 S가 있네요. 위치를 지평 좌표계로 나타낸 건데요. 별 S의 방위각과 고도를 옳게 짝지은 것은 자. 지금 북점이에요. 북점인데 북점으로부터 이게 뭐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지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답은 2번 가죠. 요것은 방위각 여기서부터 여기 밑에 밑에부터 올리면 90도로 보면은 그죠? 60도 맞죠? 고도는 60도. 그 다음에 북점으로부터 자 방위각은 북점을 기준으로 해요. 시계 방향으로 측정한 거니까 이게 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30도. 고도는 지평선에서 별이 떠 있는 높이까지 수직 선을 따라 잰 값이에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로 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60도. 그 다음에 지평 좌표계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하래요. 천정의 고도는 이것처럼 90도예요. 관측자를 중심으로 한 좌표계예요. 지평 좌표계는 관측자를 중심으로 했어요. 좌표값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져요. 그죠? 북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점의 방위각은 북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북쪽 여긴 남쪽이겠죠. 서쪽은 저쪽인가요? 맞아? 맞죠? 저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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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니까 270도 맞아요. 270도 맞죠? 시기 방향으로 가니까 답은 4번 갈게요. 방위각과 위도 아니에요. 방위각과 고도로 나타내요. 방위각과 고도로 별의 위치를 나타낼 거예요. 연주 시차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은 지구에서 6개월 간격으로 여기 있다가 여기가 6개월 걸리죠. 모습인데요. 옳은 것을 하래요. 연주 시차는 요거 반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별 S의 시차는 저거 1의 반이니까 맞아요. 0.5에. 연주 시차는 시차는 1이죠. 1. 이거 틀리죠. 연주 시차는 ASB. ASB가 아니죠. AS 여기 뭐라고 놓고 그지? 태양까지 해야 되겠죠? 예, 아니에요. 지구에서 별 S까지의 거리는 1파세기요? 1파세기요? 우리 별까지의 거리랑 별까지의 거리 다니는 파세기예요. 거리는 연주 시차분의 1이에요. 거리는 별까지의 거리는 뭐예요? 연주 시차분의 1이에요. 연주 시차 연주 시차가 지금 뭐 나왔어요? 0.5 나왔잖아요. 0.5분의 1은 뭐죠? 2분의 1분의 1이니까 뭐예요? 2가 되죠? 그죠? 2파색이 돼요. 2파색이 될 거예요. 알았죠? 2파색이 돼요. 그 다음에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는 약 6.52광년? 우리 1광년 저기 거리가 1파세기 얼마였지? 앞에 볼까? 어디 나왔어?
1파색은 3.26광년이에요. 3.26광년. 응? 3.26광년. 3.26광년이에요. 3.26 곱하기 2파색이니까 2하면 6.5이 나와요. 답은 4번입니다. 4번. 연주시차는 지구의 자전이 아니라 공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답은 이제 연주시차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볼게요. 연주시차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생겨요. 답은 3번. 그다음에 여기 문제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자리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뭐래요? 옳지 않은 것은 빨리빨리 갈게요. 별자리를 이루고 있는 별들까지의 거리가 모두 같을 일은 없겠죠.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별자리의 수는 그죠? 88올림픽. 별자리는 시간과 계절에 따라 보이는 위치가 달라지고 우리나라에서 북극성 부근의 별자리는 1년 내내 볼수 있어요. 북극성 부근의 별자리는 1년 내내 볼수 있어요. 밤 9시경 남쪽 하늘에서 볼수 있는 별자리가 그 지역의 계절별 별자리 맞아요. 답은 2번 가고요. 시간과 계절에, 그죠? 시간과 계절에 관계없이 그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북극성이에요. 북극성은 지구의 자전축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자전이나 공전에 의해 위치가 변하지 않아요. 북쪽 하늘에서 1년 내내 볼수 있는 별자리와 그 별자리에 포함되어 있는 별을 옳게 짝지은 것은 작은 곰자리에 북극성이 있는 거예요. 작은 곰자리에 북극성이 있는 거예요. 어저께도 얘기했죠. 이것이 작은 곰이고 이건 큰 곰이에요. 이큰 곰의 일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저 큰 곰자리는 저거 일곱 개가 아니에요. 더 많아요, 별이. 그래서 작은 곰자리에 북극성이 있다. 북극성은 작은 곰자리에 속해요. 북두칠성은 큰 곰자리예요. 북두칠성은 큰 곰자리. 그저 북극성은 작은 곰자리. 북두칠성은 네 글자. 그래서 커요. 북극성은 세 글자, 그래서 작은 곰이에요. 알았죠? 별자리 관측인데요.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래요.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래요. 빠르게 갈게요. 우리 중3 시험 지금 며칠 안 남았죠?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관측되는 별자리가 달라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하루 동안 별자리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져요. 답은 니은 디귿 2번이에요. 계절에 따라 볼수 있는 별자리가 달라지는 이유는 그냥 뭐예요? 공전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쓰세요. 공전하기 때문이다 라고 써주세요. 자, 아까 큰 곰자리거든요. 큰 곰자리 보면 이 국자 모양으로 생긴 애가 여기 있는 건가요? 이건가요? 이거? 이렇게? 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지? 맞아요? 큰 곰자리예요. 무슨 고개를 끄덕이냐? 자, 똑바로, 똑바로. 자, 우리나라에서 어느 계절에 볼수 있는 별자리 를 나타낸 건데요. 대표 별자리인데요. 이 새끼의 이름이 뭔가요? 하는 문제예요. 뭘까요? 저거는 무슨 자리야?
뭐죠, 지금? 저기 있는 거는 뭐죠? 찾았어요. 목동자리예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팔을 올리고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여기 이 똥꼬 있는 데 있는 게 아크투루스예요. 아크투루스. 똥꼬 있는데 요것이 아크투루스예요. 목동자리, 목동자리. 요것은 목동자리예요. 목동자리인데요. 목동자리가 어느 계절이에요? 목동자리가 봄이에요. 봄. 처녀자리, 사자자리가 있어요. 처녀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 사자자리가 있어요. 우리 목동이 이렇게 있잖아요. 목동자리가 있으면 옆에 처녀도 있고요. 큰 곰도 그 근처에 있고요. 용자리. 사자가 여기 어디 있었는데, 목동이 여기 있죠. 처녀자리, 그 다음에 큰곰 어디냐? 목동자리, 사자리 여기 있었는데. 사자자리 그죠? 사자자리는 저렇게 생겼어요. 사자의 이 꼬리가 또 이게 무슨 별이라면서 대뇌불라잖아요. 그죠? 맞아요? 대뇌불라. 그죠? 기억해야 되죠? 대뇌불라. 자, 얘는 지금 목동자리였고요. 사자자리 봄이었어요. 저런 류의 문제가 많이 나오겠죠? 여름이에요, 여름. 여름이에요. 우리 얘 백조죠. 얘 백조죠. 백조죠. 얘가 뭐였죠? 페가수스였죠. 이 몸통 사각형. 그죠? 그리고 지금 봤던 1번이 바로 사자자리죠. 어디 갔냐? 사자자리 여기 있죠? 그죠? 요 사자자리. 이거 봐봐요. 사자자리. 똑같아요? 조금 이상하네. 이거랑 약간 틀리네. 아무튼 여기가 꼬리예요. 사자의 꼬리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사자자리. 사자. 요거는 뭘까요? 이건 오리온 자리예요. 오리온. 오리온. 뭐 이상한 거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카시오페아 자리예요. 여름 거. 여름 거 뭘까요? 여름 거. 백조네요. 백조 검은고 독수리, 백조 검은고 독수리 궁수 허큘리스 자리. 답은 백조예요. 2번. 자, 오리온 자리네요. 오리온 자리. 오리온 자리를 볼수 있는 계절은 뭐였어요? 겨울이에요. 겨울 오리온 자리 이렇게 쓰세요.
오리온 한 번만 볼게. 이건 복동이었죠? 처녀죠? 어디로 가야 되니? 오리온 어딨니? 전갈, 염소.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